이번에 함께 만드실 수공은 영유치이과 구유위의 예수님 수공 컵받침 만들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무 컵받침 1개, 코르크 받침 1개, 제공된 장식들, 양면 스티커 1장, 그리고 장식 스티커 1장입니다. 자, 먼저 코르크판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줍니다. 그런 후에 나무판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장식 스티커를 뒷면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양면 스티커를 사용해서 장식들을 붙여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귀여운 컵 받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컵을 받치기 위해 낮은 곳에서 사용되는 컵 받침처럼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시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